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절골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절골술 하니까 무서워 보이나요? 아니에요. 맛있는 술이에요. 맛있는 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술이 무섭지 않아요. 뼈를 부러뜨린 게 아니라 예쁘게 벌려서 다리를 교정해주는 오다리 교정 수술이 절골술이 돼요.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미용 목적으로 해도 되는지요? 라고 물어보는데 미용 목적으로는 절골술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이 상처만 남고 안 하는 것이 좋고 절골술은 무릎의 안쪽이 아플 때 관절염이 왔을 때 이렇게 다리가 휘어졌을 때 복발을 해줘서 관절염을 막는 것이 수술의 목적이에요. 관절염을 진행을 멈춰서 내가 운동 좀 하고 활동도 하고 인공관절 늦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절골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절골술 중에서도 수술적인 내용을 살짝 알아볼 거예요. 가이드핀을 이란 것이 뭐냐? 이 절골은 어디까지 하느냐? 깊이는 이면 절골술이라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살짝 알아볼 거예요. 기술적인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저랑 어디 여행 갔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 가이드핀이란 건 뭐냐면요. 정의는 본격적인 절골전에 핀을 넣어서 절골선을 미리 정하는 술식이 돼요. 가이드핀이란 건 이렇게 조그만 핀이에요. 핀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저 미리 좀 그려놨거든요. 선을 이 가이드핀을 넣는 거죠. 여기까지 넣기도 하고 그래서 끝까지 넣기도 하고 이렇게 끝까지 넣기도 하고 이것이 가이드핀이다. 그렇죠. 가이드핀. 우리 여행 가면 가이드가 안내해주죠. 깃발 같은 거 들고 따라오세요. 그러면 졸래졸래 따라갑니다. 그렇듯이 가이드핀이 제일 중요해요. 자, 먼저 가이드핀 넣을 때 무릎의 자세도 중요한데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릎 완전히 다 펴서 하는 방법, 10도 정도 구부려서 하는 방법, 완전히 후방경사에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후방경사에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좀 보고 찍어요. 절골술 할 때는 엑스레이를 보면서 일단 후방경사가 0도가 되게 해야 돼요. 후방경사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이게 경사예요. 경골이거든요. 경골. 앞에서 보는 그림, 옆에서 보는 그림인데 여기 후방경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약간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무릎을 더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이게 여기 위로 올라오겠죠.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이 이 모양이 돼요. 구부리게 되면 그래서 원래 후방경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0에서 10도 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0도까지 구부리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그냥 10도에서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펴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이드핀을 넣는 거예요. 가이드핀은 우리가 시암을 보면 엑스레이 장치를 시암이래요. 시암을 보면서 진성으로 전후면 무릎 영상을 봅니다. 진성 아시죠? 가수 진성 안동역. 자, 그래서 이런 전후면 영상을 보고 정확히 보게 되면 엑스레이가 이렇게 되면은 찍으면 이렇게 일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 면이. 근데 이 면이 이렇게 돼서 찍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이런 게 생겨요. 면이 일자가 안 되고 위로 블록 밑으로 블록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 이거는 후방경사가 안 맞구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시 후방경사를 정확히 맞춰야 돼요. 지금 후방경사가 0도가 되게끔 해줘야 돼요. 0도. 후방경사 0도. 이게 수술 전에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핀을 넣어줘야 돼요. 가이드핀을 넣는데 K 강사 우리가 K-POP 하시죠? K-POP 하듯이 K-음악 하듯이
K강산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강산 아니에요. 코리아 강산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K강산이에요. 영어로 KY라고 KY요. 우리나라는 상관없습니다. 이 강산을 후방경사에 평행하게 삽입합니다. 후방경사가 중요하거든요. 후방경사에 평행하게 삽입을 해줘야 돼요. 이 강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삽입을 해줘야 이 경골이랑 맞다 그러죠. 근데 무릎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평행이 영도가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려면 정확히 보고 우리가 엑스레이 보고 맞춰야 되겠죠. K강선 두 개를 씁니다. 먼저 한 개를 썼어요. 두 개를 또 써야 되는데 두 개를 또 같이 쏘게 되면 당연히 이 점이 한 개의 점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완전히 그냥 선을 쏘게 되면 여기까지 선으면 다시 약간 더 선이 보이기도 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끝에가 두 개 정도 보이긴 하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되면 가이드 핀이 두 개가 잘 들어가서 한 점이 되게 되면은 가이드 핀 후방 경사에 딱 맞게끔 평행할끔 선이 잘 들어갔다는 거죠. 이렇게만 얘만 서로 박수를 칩니다. 참 시작이 좋구나. 기분이 좋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 위치는요, 가이드면은 내측 관절면에서 3cm 정도 밑에서 떨어지는 곳. 그리고 거의 발이라는 거죠. 거의 발. 우리 발 아니에요. 거의 발처럼 생겼어요. 거의 발처럼 생겼다. 여기 제가 거의 발처럼 그려놨죠. 이 거의 발보다 위. 이 지점에서 가이드 핀을 쏘고 비골의 끝을 보고 쏘게 됩니다. 그래서 세이프존이라고 그러죠? 여기 제가 세이프존 적어놨죠. 한 이 정도 사이가 세이프존이에요. 이 존을 보고 쏘는 거죠. 외측 관절면에서 1.5cm 정도 하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 가이드 핀을 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어가도 뭐 거의 많이 끝났죠. 가이드 핀이 중요한 거죠. 다 끝났어요. 가이드 핀은. 그럼 절골의 깊이. 그래서 이제 그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가이드 핀이. 이제 뭐 사람마다 좀 달라요. 여기까지 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쏘라고 그러죠. 쏘. 이 톱을 여기다 놓고 이제 절골을 해주는 거예요. 절골을 해주는데 절골의 깊이가 중요하잖아요.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쏘가 들어갈 깊이를 미리 가늠하기 위해서 가이드 핀을 이렇게 사실은 가이드 핀이 길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거든요. 여기 길이를 표시하는 거죠. 길이를 가이드 핀의 길이를 표시해서 아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갔구나. 만일에 뭐 한 50mm 정도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면은 50mm를 댔고 그 다음에 쏘에다가 쏘가 이렇게 생겼어요. 쏘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여기다 표시를 하는 거죠. 아, 한 길이가 50mm.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쏘에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조금, 작게 들어가면 좋아요. 작게 들어. 많이 들어가면은 60mm 표시를 하면 안 좋아요. 그러면 더 가니까, 조금 작게 표시를 하죠. 40mm.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여기가, 뚫고 나오게 되면 외측 피질골이 불안정성이 생기고요. 적게 들어가게 되면 벌릴 때 물절이 생겨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들어가야 돼요. 적당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경골 외측에 피질골 10mm가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해요. 10mm가 1cm라고 그러죠. 10mm는 그래서 그 정도까지를 남겨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cm 남겨놓자. 그래서 이 왜 남겨두느냐 그러면 이 받침대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쏘로 한 치고 난 다음에 절구면을 벌릴 때 받침대 역할을 해줘서 그래서 골절이 안 생기게끔 해주거든요. 그래서 가이드 핀의 길이보다 좀 작게 80mm 정도 표시를 해놓고 80mm까지는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하니까 부부부 안전하게 좀 해줘야 돼요.
안 뚫리니까, 여기까지는 안 가니까 40mm로 해도 안전하게 다 이렇게 하더라도 바깥쪽에는 그게 혈관 신경 손상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측 피질골의 S&T가 중요한데 굳이 이야기하면은 5에서 10mm가 중요하다. 평균 잡아서 7mm라고 해요. 7이 중요하다. 7, 7, 맥스는 10mm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7mm 기억하시면 되겠죠. 10mm 정도를 하려고 하면 5에서 10mm 정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정확히 이걸 그 7mm로 못 만들어요. 그렇게 여기를 어떻게 알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느낌으로 아는 거거든요. 느낌으로. 느낌으로 알고 한 10mm까지를 가는 거죠. 완전히 다 안 나게끔. 그래서 향후 불안정 골절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한 외측에 있는 7mm, 제대 10mm까지 남겨놓고 절골 소울을 해주는 거예요. 톱질을 해주는 거죠. 톱질을. 여기만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벌리더라도 최대한 버텨줘요. 근데 여기 다 나가게 되면 이게 벌리게 되면 쫙 벌어져요. 쫙 벌어지면 아 진짜 큰일이죠. 아 큰일났다. 또 신경 손상, 혈관 손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릎을 약간 구리고 하면 좋다고 그래요. 30도 정도 구리고 하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들은 90도를 구리자. 90도를 구린 상태에서 절골을 하면은 좋더라. 뒤쪽에는 또 우리 대주는 기구가 있어요. 이쪽에다 요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넣어서 톱질을 하면은 이쪽이 혈관 손상을 막아주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서 푹푹푹 톱질을 하면은 신경 혈관 손상을 막아줬더라. 이런 장치를 씁니다. 이렇게 새로 된 것도 있고 영상 장치를 통과할 수 있는 투명한 그런 홈한 리트랙트가 있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골의 깊이는 1cm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은 이제 이면 절골스예요. 영어로는 바이 플래너 오스테오토미. 이게 절골이에요. 그러니까 플랜, 한 플랜이죠? 한 플랜, 플랜 그러잖아요. 두 개의 플랜이라 그래서 바이 플레이너, 바이 플라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면 절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경골 앞에 보면 볼록하게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릎 앞에 만져보면 볼록하죠. 슬개골 밑에 이거 보거든요. 우리가 이걸 조면 또는 결절이라고 그래요. 이 부위를 같이 이렇게 절골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절골 라인 미리 그려놨거든요.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절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슬개골 후면에 경골 조면에 절골돌을 내가지고 절골돌을 대고 우리가 톡톡톡톡 망치로 쳐요. 망치로 쳐면 이 절골면이 여기 조면이 탁 떨어져요.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밑에랑 같이 한 통이 되는 거예요. 밑에 한 통. 또는 톱으로 그냥 해도 돼요. 소어로 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절골도로 톡톡톡 쳐요. 그러면 탁 떨어지죠. 그러면은 좀 더 좋아요. L자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 되고 장점은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무릎이 약간 회전이 돼요. 회전 안정성을 잡아주는 데 좋더라. 또 무릎을 신전 시에 절골면의 전방 안정성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면 좋아요. 회전을 잡아주고 전방 안정성을 잡아주니까 이게 좋다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거 안 하고 그냥 절골 한 개만 했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 이면 절골술이 거의 대세로 고쳐진 상태예요. 그냥 한 개만 하지 말고 두 개 하니까 더 좋더라는 거죠. 더 좋으니까 한 번 더 쳐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한 번 쳐서 벌려주게 되면 무릎을 신전을 하더라도 이 모양 움직여주니까 절골이 잘 되고 안정성이 높아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절골면과 두 번째 절골면은 약 110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자. 두 개의 절골면이 잘 연결돼야 돼요. 그냥 한 개를 하고 두 개를 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됐는지를 절골도를 넣어서 툭툭 쳐줍니다. 그래서 남은 뼈 부분이 다 절골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무릎이 잘 벌어져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물이 안 벌어져요. 앞쪽이 딱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절고를 잘 해줘야 되겠죠. 절고를 원칙은요, 대부분은 그냥 그 톱으로, 쏘로 해주면 좋아요. 쏘로 그냥 톱질을 쭉 다 해주면 제일 좋다 그래요. 근데 이게 상당히 후달려요. 하다 보면은 좀 작게 했다 그랬잖아요. 작게 했다고 하지만 뒤쪽이 할 때는 좀 후달리거든요. 여기 할 때는 후달려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걸 다 막아주는데 이게 뒤까지 안 들어간 상태에서 잘못하다 보면은 신경혈관은 손상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달리는 거죠. 마음 후달려요. 그래서 이 40mm까지 하는 방법까지 만들어질 거예요. 다음은 나빠지니까 그냥 좀 적게 하자. 그래서 이런 10mm 작게 하는 절굴 테크닉까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쏘로 하면 다 좋고 안 되는 부위는 이렇게 절골도를 이용해서 오스테오톰이라고 해요. 탁탁 치는 거예요. 절골도를 이용해서 뾰족하게 생기는 걸로 차가지고 남은 절골 부위가 불안정하게 연결된 부위를 다 연결되게 해줘야 돼요. 인체가 이렇게 옆에서 봐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예쁘게 이렇게 절골이 되고 그러면은 벌려보면 잘 벌어지는 거죠. 특히나 뒤쪽이 제일 중요해요. 뒤쪽. 앞에서 봤을 때 뒤쪽에 절골이 잘 돼야만이 앞에가 잘 벌어져요. 뒤쪽이 딱 가로막혀 있으면 안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이 잘 되면서 쫙 벌어지면은 앞쪽은 조금 덜 벌어지면 이렇게 살 벌리면 더 벌어져요. 그래서 안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이면 절골수까지 해주게 되면 더 잘 벌어지더라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용을 왜 이야기하느냐, 너무 어려운 내용 같죠? 수술적인 내용인데, 근데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가이드핀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내 절골이 잘 되고, 그리고 또 절골의 깊이를 잘 했을 때 그래야만이 골절이 안 생겨요. 골절이 안 생기거든요. 내가 이런 수술을 했다, 생각보다 많이 벌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다리가 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땐 많이 벌리게 되면 이런 방법들을 쓴 거예요. 살짝이 뭐 6mm, 7mm 벌릴 때는 살짝 벌리면 어느 정도 벌려지거든요. 근데 많이 벌려야 되게 되면 온갖 방법을 다 써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골절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골절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내용도 골절 안 생기고 잘 벌리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가이드핀은 우리가 절골의 깊이는 이면 절골술은 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더라 라는 거죠. 1cm 길이, 1cm, 10mm가 중요해요. 후반경상 0도를 만들자. 0도, 10mm, 이면 기억하시면 되고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모르실까봐 영상 다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축은 두 개가 있습니다. 기계적 축과 해부학적 축이 있는데요. 이렇게 쭉 이렇게 꼬았을 때 고관절 중심에서 쭉 꼬았을 때 이 축을 우리가 메카니컬 액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릎의 중앙으로 꼬았을 때 메카니컬 액시스, 기계적 축이라고 그래요. 이 축이 중요해요. 이 축이 몸의 중심 축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거는 해부학적 축이라고 그래요. 아나토믹 칼 액시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를 꺼보는 거예요. 뼈 모양 따라 가는 거예요. 뼈 모양 따라. 요거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런 것도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절골술은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벌렸죠. 벌리고 금속판 고정을 해줘요. 그래서 벌릴 때는 좀 이렇게 최대한 뒤쪽에 벌리면 좋아요. 뒤쪽에 벌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앞과 뒤가 똑같이 벌어지어서 앞쪽이 조금 벌어지면 뒤는 조금 더 벌어지면서 이런 후방 경사가 유지가 잘 된다 그러죠. 근데 이것만 하게 되면 뭔가 좀 불안해요. 그래서 앞쪽을 이렇게 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회전과 전방 불안정성이 잡아져요. 이렇게 벌려주게 되니까 더 절골이 잘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면 절골술의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앞쪽도 나중에 요건 잘 붙어요. 앞쪽은 압력이 딱 증가되니까 특히나 여기 수술할 때 여기를 눌러줘요. 딱 이게 눌러주게 되면은
우리 후방경사가 증가하지도 않게 돼요. 그냥 하게 되면 위쪽이 휘뜩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기를 눌러줘 보세요.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후방경사가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수술이 잘 됩니다. 그대로 하면 잘못하면 이게 더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여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꾹 누르면은 요게 다시 위로 올라오겠죠. 꾹 눌러주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골수술 할 때는 위를 눌러주면 좋아요. 위를 눌러주게 되면은 과신전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아니면 손으로 눌러서 눌러주게 되면 이 부분의 뼈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누르면 안 돼요. 밑에 누르면 효과가 없고 예, 견골의 조면 결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눌러주는 거예요. 특히나 이게 두 개로 나누어져는 이렇게는 절골을 했을 때 이면 절골을 했을 때 효과를 더 발휘하게 되겠죠. 맞죠? 여러분 이게 눌러보세요. 눌러보게 되면 이 뼈가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쭉 눌러주게 되면 압력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자, 외측 피지골 제가 7mm, 10mm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바깥쪽에서 7mm 정도, 최대 10mm까지 남겨놓고 절골을 해줘야 여기에 골절이 안 생긴다라고 합니다. 외측 피지골 7mm가 중요하다. 꼭 기억하세요. 7 또는 10mm가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면 절골 한 사진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각도가 110도 정도. 이렇게 해서 앞쪽을 쳐주는데 이런 톱, 이게 쏘예요. 쏘로 해도 되고 아니면 무딘 절골들을 이용해서 탁탁탁 쳐서 여기를 밖으로 빠져나가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절골이 잘 됐죠. 근데 여기는 왼쪽 피지골에는 좀 남겨줘야 되는데 이 사진에서는 절골이 그냥 다된 상태로 보여지는데 여기는 너무 벌려주면 안 돼요. 살짝이 금만 가게끔 벌려주면 되겠죠. 여기도 보면 좀 많이 벌어져 보이는데요. 잘못하면 골절이 생기니까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면 안 좋겠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생각보다 반이 이렇게 오다리가 돼 있는데 이렇게 절골술을 하고 나니까 다리가 딱 달라붙었어요. 다리가 딱 달라붙어서 일자다리가 됐죠? 완전 젓가락 다리가 됐네요. 자, 견골 결절 조면이라고 하는데 앞에 튀어나온 부위예요. 이걸 영어로 티비아 튜브라스티라고 하고 이 뼈가 튀어나온 병이 우리가 오스부시 병이라고 그래요. 오스부 슐라터 병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슬개건이 붙거든요. 여기에 슬개건이 붙는데 예, 뼈가 자라나는 속도가 빠를 때 이거 건이 힘줄이 더 느리게 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여기를 땡겨요. 땡기면서 뼈가 자라나는 병을 오스부시 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담이지만 이야기해봤어요. 여기를 같이 이제 절골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쭉 동그란 모양으로 절골을 해주게 되면 뼈가 붙어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양이에요. 자, 제가 모형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실제로 절골하는 사진을 좀 이렇게 들고 와봤어요. 이 각도로 110도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쏘로 하진 않고 그냥 절골도로 해서 탁탁탁 여기를 탁 떨어지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모양을 따고 들어가서 옆에서 보면 이렇고요.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전체적인 모양은 쭉 가죠. 앞만 이렇게 가고 앞만 이렇게 가고 여기 외측 피지골은 어떻다고 그랬죠? 10mm 정도 남겨두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mm 정도 되겠죠? 7에서 10mm 정도까지 남겨두면 좋아요. 케이스 살펴보겠습니다. 67세 남자, 10년간 아팠네요. 주사 여러 번 맞아도 고정이 없어서 전천병원에 오셨는데, 오다리가 점점 심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술 계획입니다. 절골술을 해야 되는데, 무려 15mm 해야 돼요. 아, 이렇게 되면, 이게 수술하기 전에도, 수술하는 의사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많이 벌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골절이 생길 수가 있겠죠? 또, 줄기세포, 카티스템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잘 보세요. 뼈가 달라붙었죠? 이렇게 달라붙게 되니까 다리가 많이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5단에 13도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3도니까 우리가 불려줘야 되는 교정각이 15도, 15mm 정도 불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불리면 골절의 위험성은 생기게 됩니다. 적당하게 불린 것이 좋은데 이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서 너무 많이 휘어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요. 이렇게 미리 계획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몇 미리 불리겠다. 그래서 절구를 쓸 과정입니다. 이게 보니까 미세하게 금이 갔죠. 미세하게 금이 가는 미세골질이 발생을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모양 자체는 나쁘지가 않죠. 나쁘지가 않게 완전히 여기가 미세골질이라고 하지만 타입 1 골절 같은 경우까지는 아니죠. 타입 1 골절은 여기가 완전히 골절이 되면서 어긋나게 되거든요. 근데 어긋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타입 0 골절이다. 또는 그냥 미세 골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안 벌어지면요. 이게 15mm가 안 벌어져요. 이 금이 안 가고는. 금이 이렇게 가면 예쁘게 되는데 잘못해서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면 안 좋잖아요. 밑으로 가면 타입 2, 위로 가면 타입 3인데 이 정도는 타입 0로 15mm까지 벌렸다 그러면 아주 잘 벌린 거예요. 박수 치면 하죠? 잘 벌리겠다. 어쨌든 이렇게 부달리기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볼까요? 잘 됐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잘 고정이 되고 나니까 옆 모양도 예쁘고 앞에도 선이 없어졌죠. 타입 제로의 선이 보였는데 이렇게 골절이 안 생기게끔 금속판으로 고정을 해주게 되니까 이 선이 없어졌죠. 타입 1 골절 선이 없어지고 예쁘게 딱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잘 됐다. 그래서 타입 제로까지는 상당히 좋아요. 타입 제로가 안 되면은 15mm 안 벌어집니다. 타입 제로까지는 우리가 용납한다. 타입 1도 괜찮아요. 타입 1도 어긋나지만 이렇게 잡아주면 다시 붙거든요. 그래서 타입 제로는 상당히 괜찮고 타입 1까지도 그냥 수술하면서 생길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뼈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관절염 4단계인데요. 아이고, 엄청 심해요. 이 부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카티스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절골술이랑 카티스템을 같이 했는데요. 같이 두 개 하면 좋아요. 두 개는 서로 쌍이에요. 짝입니다. 짝. 밥과 국처럼 햄버거와 콜라처럼 서로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술 전에 MRI 보면 여기 환질뼈가 다 드러나 있죠. 관절염이 엄청 심한데요. 카티스템 이렇게 넣었어요. 넣어주고 절골 했죠. 잘 되고 선만 보이죠. 선만 보이고 15mm까지 벌려진 아주 잘된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술이 아주 잘 됐죠 여러분. 네, 아주 잘 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은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죠? 어렵지 않죠? 절골 술! 오늘도 맛있는 술을 여러분은 저와 함께 마셨던 거예요. 자, 오다리 아프죠? 무릎이 아프고 또 외형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걸어다닐 때 자꾸 전다 그러고 예쁘지가 않거든요. 관절염이 와요. 그럴 때는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대로 수술 잘 해주면 꼭 좋아지실 거예요. 무릎 관절염 있는 분들 손들어 보시고 그분들은 이 수술을 잘 받으시면 좋아질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